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보리 유튜브입니다. 자,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는 컴퓨터 버전은 아니고 마인크래프트 위유에서 있는 버전인데요. 이것도 한국판으로 설정을 할 수 있다고 해갖고 위유로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위유판은 좋은 게 제 스킨 같은 게 있더라고요. 스킨이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원래 이렇게 생긴 녀석들이 나오는 건가? 이렇게 생긴 녀석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위유판을 플레이하면은 여기 내리면 슈퍼 마리오 메시어 팩이라고 했고 슈퍼 마리오 팩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슈퍼 마리오 이걸로 설정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설정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아 뭐 캐릭터들이 또 있네. 이게 뭐야? 피치 공주. 이게 뭐야? 유령 싹싹을 맨 루이지. 이름이 왜 이래? 이거 뭐야? 제가 지금 한국어로 설정을 했는데 이게 번역기 돌렸나? 왜 이래요? 유령 싹싹을 맨 루이지. 무슨 소리야 그게? 자, 피치 공주. 자, 그 다음에 요시, 쿠파, 키노피오 대장, 동키콩, 디디콩. 아, 얘는 디디콩이구나. 어렸을 때 동키콩 게임 진짜 많이 했는데, 동키 게임 많이 했는데, 얘 이름은 몰랐었거든요. 얘는 데이지 공주. 자, 그 다음에 와리오. 별의별 애들이 다 있네. 자, 그 위유 버전은 이렇게 슈퍼 마리오 캐릭터랑 스킨을 쓸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마인크래프트를 한 적이 없으니까, 좀 처음이니까 이것저것 살펴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와루이지, 와리오. 뻐끄망. 얜 누구야? 뻐끄망은 누구지? 레미. 레미구나. 맞구나. 웬디. 모톤. 레리. 이기. 뭐야, 뭐 이래. 로이. 얘네들 다 누구야? 루드윅. 그 다음에 로젤리나. 얘네부터는 좀 최신에 나오는 거죠. 아닌가? 얘는 누구야? 키노피코. 얘는 또 뭐야? 얘는 여자? 여잔가? 그 다음 캐서린. 아, 얘는 옛날에 진짜 많이 봤다. 아, 닥터 마리오. 마기. 마기네? 이름 마기가 아닐 텐데. 노코노코 엉금엉금이네, 이름이. 헤이오. 헤이오는 이름 그대로네요. 근데 얼굴이 왜 이래? 얼굴이 좀 뭉개졌어요. 해머 브러스. 부웅부웅은 또 뭐야? 부웅부웅 뭐야 얘? 뭐야? 다시 들어왔다. 뭐 캐릭터가 아무튼 엄청 많이 있네요. 캐릭터가 여우였네. 루이지네 걷다가. 고양이가 아니네. 와르르. 얜 뭐지? 쿠파 주니어. 파이어 마리오. 너구리 마리오. 부메랑 마리오. 프로펠러 마리오. 고양이 마리오. 아, 여기 있네. 얘는 또 왜 영어로 돼 있어? 캣피치. 고양이 피치인데 왜 영어로 돼 있어? 자, 아무튼 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설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 갖고선 좀 알아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방법. 아예 할 줄을 몰라요. 자, 오른쪽으로 주위를 둘러보고 왼쪽으로 주변을 이동합니다. A를 누르면 점프합니다. L을 빠르게 누르면 질주합니다. 아, 뭐 이런 거야. 해보면 알겠죠, 뭐. 자,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있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거는 뭐 해보면 되겠죠? 동물 교배. 이런 것도 있네. 지하 차원문. 컨트롤. 이거는 뭐 그대로 하면 되겠죠? 그대로 하고 설정. 게임 옵션. 쉬움. 더 쉬운 것도 있나? 낙원. 낙원은 뭔가요? 낙원. 아주 어려운 건 어려움. 자, 쉬움으로 하죠. 쉬움. 아니다. 아, 쉬움. 쉬움으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소리 크기랑 제 목소리랑 나중에 혹시 뭐 소리가 잘 안 들리거나 그러면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조절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제가 플레이를 안 했으니까 저도 하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대충 됐는데 제작진. 아, 이거 볼 필요 없는데 모장. 제작진 모장. 자, 그러면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인크래프트
Wii U 에디션 처음으로 플레이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 마인크래프트는 나온 지가 꽤 오래됐잖아요. 근데 뭐 이제서야 마인크래프트를 하는 그런 감도 있긴 하지만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하는 거죠? 처음에 게임 플레이를 해야 되나? 미니게임? 자, 게임 플레이 뭐 있나? 이거 뭐야? 튜토리얼 진행. 제가 아예 모르니까 뭐 여기나 슈퍼마리오 월드도 있네. 튜토리얼 진행부터 해볼게요. 튜토리얼 너무 못하니까 오늘 진짜 처음 하는 거예요. 처음. 자, 튜토리얼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또 막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혹시 같이 하는 방법을 아시는 분들은 뭐 언제든지 제가 환영합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야? 어떻게 하는 거야? Y 제작. 제작하는 거라고? 뭐 어떻게 하는 거야? 어떻게 제작? 제작. 아, 이거 터치패드로 해야 되네? 귀찮게. 기계장치, 이동수단. 그 다음에 마그마 블록. 뭐 어쩌라는 거야? 아, 여기서는 아이템을 만들 수 있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이거는 또 뭐야? 뭐 하나도 모르겠어요. 하나도. 정보. 정보. 건설 재료로 쓰거나 다양한 물건의 재료로 사용됩니다. 뭐 모르겠는데 제가 대충 봤을 때는 사람들 하는 거 보니까 무슨 점프도 하던데. 점프. 점프 없나? 근데 저 마리오네요 지금. 그 멀리서 보는 거 없나? 멀리서 보기 같은 거 없나? 없네? 그냥 이렇게 때리나? 점프 어떻게 해? 점프. 점프. 아, 둘러보기. 둘러보기를 하고 둘러보기. 자, 그 다음에 점프. 점프 어떻게 해 이거? 점프가 없어요. 점프가. L을 앞으로 두 번 누르세요. 아니, 뭐 점프를 할 수 있어야지. 지금 점점 물로 가고 있는데 점프가 없어. 긴 잡초. 그건 나도 보면. 아, A를 눌러 점프하세요. 근데 여태까지 안 됐잖아. 아, 이제 되네요. 그 튜토리얼 중이라서 점프를 이제야 되네요. 자, 화면을 돌리는 건 이걸로 돌리네. 이거 복잡해. 화면을 돌리고 점프. 그다음에 이걸로 때려주고. 근데 마리오 손인가 이거? 마리오 손? 근데 전 여기서 때리고 있는데 앞에 있는 걸 공격하네요. 원래 이런 건가? 자, 그 다음에 화면은 이걸로 돌리는 거고. 이게 뭐야? 자, 그 다음에 ZR이 또 뭐야? ZR. ZR을 ZR로 때리고 참 나뭇잎. ZR을 길게 누르면은 이렇게 알아서 부셔지나 봐요. 자, 부셔져서 나무도 부시고 나무 부시고. 지금 부시는 거 맞나? 근데 지금 제 그 닌텐도 캐릭터 얼굴이 나왔어요. 저 못생긴 얼굴 왜 나와 갑자기. 자, 이것도 부시고. 여기도 부시고. 이제 없는데. 자, L과 R로 손에 들고 있는 아이템을 다른 아이템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손에 아무것도 안 들고 있는데. 아이템을 바꿀 수 있네요. 노키. 노키는 ZL. 노키. 노키, 노키. 노키. 이거 좀 어렵네요. 여기 말고. 자, 제가 지금 처음이니까 지금 혼자서 쇼를 하고 있더라도 기다려 주세요. 저도 하는 방법을 알아야죠. 자, X버튼을 눌러서 뭐 소지품을 보라는데 지금 마리오가 땅을 보고 있는데 뭐하는 거지? 스테이크. 이것은 무엇입니까? 체력을 회복한다. 화로에서 날고기를 조리하여 만듭니다. 자, 지도. 웬 지도야? 지도, 지도. 사용하면 현재 속한 월드의 지도 일부가 되며 지역을 탐험하면 지역을 탐험하면 나머지 부분이 채워진다고 하네요. 조종하는 게 너무 복잡해.
이거를 넣으면은 지도를 볼수 있나? 지도보기 ZL. 지도가 채워진다. 근데 지도를 어떻게 보지, 그래서? 지도를 볼수 있네요. 지도. 자, 지금 제가 여기 있다고 하네요. 아, 이렇게 이동하면은 지도가 조금씩 채워지네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이거 지도로 공격하지 말고. 지도로 공격되네. 저쪽 멀리 있는 것도 공격되네요. 곡괭이로 채굴하여 뭐 조약돌을 얻습니다. 에이, 뭐 이래. 뭘로 던졌다. 이거 뭐야, 왜 절로 갔어? 내 거. 채굴. 채굴. 자, 이거 뭐, 곡괭이는 또 어떻게 만들어요, 곡괭이? 곡괭이는 어떻게 만들어? 땅도 좀 팔게요.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닌텐도 위유로 마인크래프트 하고 있는데요. 컴퓨터로 하는 거는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랑 좀 다른 것 같네요. 복잡하네요. 이거 꽃이다, 꽃. 자, 근데 여기에는 지금 나 혼자 있는 건가? 자, 여기서 뭘 해야 돼, 도대체? 저기 뭐 사과 같은 것도 있는데 먹었네요. 아이템은 씨앗. 씨앗은 뭐야? 씨앗을 제작. 아, 뭘 만들 수 있네. 막대기를 만들어야겠어요. 처음에 막대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막대기는 나무 두 개를 넣으라고 하네요. 나무 두 개를 어떻게 만들어? 아, 이거를 해서 상자를 우선 만들어야 되네요. 근데 나무를 베야겠어요. 나무를 일단 베야 될것 같아요. 나무. 아, 나무 목재로 만들고, 뭐 작업대로 해서 곡괭이를 만들라고요? 와, 어렵네. 해보죠. 자, 일단 나무를 모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이거 나무 맞죠? 나무처럼 안 생겼는데. 그 마인크래프트는 전부 다 네모나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왜 이렇게 안 부셔져, 나무가? 아까랑 또 다른 나무네, 이거는. 나무도 종류가 있나? 자, 그러면은 제작해서, 막대기 말고, 여기서 만드나? 이것도 아니고. 구조물에서 만드나? 자, 작업대를 어떻게 만드나요? 작업대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작업대. 작업대를 못 만들겠네? 작업대 같은 게, 작업대가 있나? 작업대. 이거는 뭐야? 무슨 가죽. 가죽도 있어. 작업대가 없어요. 아, 이건가? 아, 여깄다. 작업대. 작업대 만들었다. 근데 저기 위에 얼굴이, 제 얼굴이 또 나오네요. 저왜 자꾸 나와? 제. 자, 작업대를 만들었어요. 드디어 작업대를 만들었는데, 여기 설치할 데가 없어요. 자, 저만의 공간을 하나 만들어야겠어요. 달리기 어떻게 해? 달리기. 달리기 있는 거 맞아, 이거? 자, 작업대를 놓기, ZL. 오, 났다. 자, 그 다음에, 사용, ZL. 된다. 자, 그 다음에, 나무 만들어졌다. 자, 그 다음에 막대기 4개. 막대기도 만들었어요. 막대기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곡괭이 만들 수 있다. 곡괭이가 제일 좋나? 곡괭이. 만들어야겠죠? 자, 그 다음에 도끼도 있어야죠. 도끼. 도끼랑 만들었다. 자, 공격력. 나무곡괭이 공격력이 올라갔어요. 곡괭이로 이제 땅좀잘 파지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아까 쇠곡괭이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쇠곡괭이. 자, 작업대에서
쇠곡괭이는 아 돌곡괭이구나. 돌멩이랑 나무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돌멩이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아 밤되기 전에 집을 지어야 돼요? 집 어떻게 지어요? 집 지금 집 같은 거 없는데 지금 곡괭이 아 이거 부셔도 되나? 아 이거 안 부셔지네. 아 저기 돌이 있네요. 돌 맞나? 돌 맞죠? 돌처럼 생겼으니까 돌이겠죠? 자, 나 어딨어? 이거 제가 지금 컨트롤 하는 게 지금 완전 처음 하는 거라서 좀 방향이 헷갈려요. 자, 이것도 부시고. 이것도 부시고. 이거 알림은 왜 계속 나오죠? 알림은 원래 계속 나오나? 돌도 꽤 모았는데요. 근데 나무를 아까 다 써버렸어요. 제가 나무를 다 썼으니까. 일단 작업대로 다시 가죠. 작업대 어디 있어? 자, 작업대에 가서 작업대 사용. 그 다음에 막대기를 좀 다시 만들어주고. 자, 그 다음에 돌곡괭이 이제 된다. 돌곡괭이 좀 업그레이드 됐어요. 돌곡괭이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뭐야? 돌도끼는 없나? 여기 있구나. 돌도끼도 만들어주고. 자, 근데 괭이는 풀 자르는 거니까 필요 없고. 아, 땅을 팔때 삽으로 파는 게 좋은가요? 삽으로 파나, 땅을? 자, 혹시 모르니까. 삽도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은 아이템 창은 소지품. 자, 마리오. 제가 지금 마리오 캐릭터예요. 마리오 캐릭터인데, 캐릭터를 멀리서 볼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너무 1인칭 시점이라서 이거 필요 없고. 아 스테이크 필요 아유 모르고 던졌다. 아이고 던지는 게 아닌데 던졌네요. 자 그다음에 돌도끼 넣고 이거 필요 없고. 그다음에 돌삽인데 아 어디야 양귀비. 이거 안 되는데. 이거 불법인데 양귀비. 자 아유 또 던졌다. 이거 자꾸 던지네. 자, 그 다음에 돌도끼로, 잠깐, 집을 지어야 된다고 했죠, 집. 집을 지으려면, 문도 있어야 되잖아요. 아, 여기 집 지을 공간이 있다. 여기 집 짓는 건가 봐요, 여기는. 집좀 지어볼까요? 자, 나무집 같은데, 제가 사실 집을 좀잘 지어요. 근데 어떻게 놓는지 또 까먹었네? 이건가? 아, 이거 아니고. 어떻게 놓지? 이거 지도고. 아 이거 아니고 점프고 뭐지 이거 어떻게 나아 됐다. 아 근데 이거 나무가 아니잖아. 너 나무 어디 갔어? 잠깐 이걸로 또안 파지네. 아 헷갈려. 오케이. 자그 다음에 나무로 집을 만들죠. 집은 집이 문도 있어야 되는데 문은 또 어떻게 만들어요? 문을 어떻게 만들어? 자 근데 지금 나무가 또 부족하네요. 나무 좀 캘게요. 이거 내가 아까 만든 거잖아. 나무 좀 캐도록 하겠습니다. 아 설정으로 들어가서 멀리 보는 방법이 있어요? 설정. 멀리서 보는 방법이 있나? 없는데? 자, 멀리서 보는 거는 모르겠고요. 그냥 일단 이 상태로 해보죠. 자, 이거를 다시 우리가 가져와야 되잖아요. 곡괭이로 이거 안 되네. 나무라서 또 이렇게 있는 것도 나무로 취급을 하나 보죠? 이거 나무는 아 이걸로 하니까 되네. 자, 나무 좀 모아 볼게요. 뭐라고요? 자, 나무를 좀 캐야 될것 같아요. 나무를 캐서 그 집 만드는 것까지 좀 해볼게요. 나무문 만들면은 좀비가 온다고요? 좀비도 나와요? 이거 좀비?
아니, 이거 지금 제가 튜토리얼 가장 쉬운 걸로 하고 있으니까, 연습하는 걸로 하고 있으니까, 그런 무서운 거는 안 나올 거예요. 나무 부셔진다. 자, 근데 나뭇잎은 뭐쓸 데가 없네. 나뭇잎은 어차피 얻지도 못하는 거 같네요. 자, 나무. 아이고, 이거 목 아프다, 목 아파. 목 아프다. 자, 나무 문도 이따가 만들어 볼게요, 나무 문. 근데 그러려면 나무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저기 뭐야? 쟤 뭐야? 쟤 뭐예요? 말이 있어, 여기에. 쟤 그리고 왜 저기 위에 있어? 이게 뭐야? 주변에 막 적들이 있는 거 아니야? 뭐지? 쟤 뭐지? 여기서 공격 못하나? 아, 못하네. 자, 일단 집을 빨리 만들죠. 작업대로 다시 가죠. 네, 저 마인크래프트 해본 적이 없어요. 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어서 지금 헤매고 있는데, 자, 나무 판자를 또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나무 판자를 만들고, 꽤 많이 만들어졌다. 자, 60개가 됐는데 이거를 꺼내 와야겠죠? 꺼내 오고, 그 다음에 또 던졌다. 아이고. 자, 그래. 문을 만들 수 있다. 문인데 자작나무 타는 냄새가 나겠네요. 자, 참나무 문을 만들죠. 저는 문이 세 개씩 너무 많네. 창문은 없나? 창문. 아이고, 이거. 에. 창문은 없네요. 창문은 없어. 밤 되면 몬스터 나와요. 근데 이게 지금 몇 시인지 어떻게 알아요? 지금 6시 반이잖아요. 이거 밤 되면은 적 나와요? 아, 침대도 있네. 침대. 그다음에 상자. 그다음에 사암. 자, 우선 이거 부실 뻔했다. 자, 우선은 아까 집 만들던 거 마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어디서 몬스터들이 나온다고 말씀해 주시는데, 몬스터 벌써 나오면 안 돼요. 아직 저 시작한 지몇 분밖에 안 됐어요. 자, 집을 만들 건데, 어떻게 놓더라 또? 까먹었네. 이거다, 이거.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놔주고, 저쪽에 또뭐 있다. 저 뭐야? 쟤 뭐야? 뭐 됐고? 자, 여기 놓쳐. 자, 그 다음에 여기 또 놓고. 아, 근데 창문이, 집에 창문이 없으면 안 되는데. 창문이 있어야 되는데. 그럼 됐고. 자, 그 다음에 아까 소지품에 문을 만들었어요, 문. 문도 나야겠죠? 아, 또 던졌다. 이거 자꾸 던지는데 안 던지는 걸 모르겠네. 자, 문. 문은 여기에. 오! 자, 문도 났어요. 근데 문이 거의 벽하고 비슷해요. 구분이 안 가. 자, 그 다음에 또 벽, 마저 만들어야겠죠. 거의 다 집이 완성됐어요, 집. 집이라기보다 감옥 같은 게 하나 완성됐어요. 자, 여기 창문으로 냅두고, 어떻게 열지? 이거 들어갈 수가 없네. 아, 열렸다. 근데 지붕이 없잖아요, 지금. 지붕이 없어도 되나, 이거는? 지붕이 없어도 되나요? 지붕 만들어야 되는데. 너무, 너무. 지붕. 자, 여기는 제가 이제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천장이 낮아요. 어쩔 수 없어요. 집 지을 돈이 없으니까, 집 지을 재료가 없으니까 낮은 천장. 집에서 살아야죠. 아, 집이다. 집 완성했어요. 집 완성했습니다. 그쵸? 문은, 닫았다. 내 집. 자, 어때요? 제 집. 그리고 집 안에다가 양귀비를 키우는 거예요. 원래 키우면 안 되는데, 이거 근데 설치 못하네.
양귀비는 그냥 먹는 건가? 아이고. 에이, 모르겠다. 자, 다시 나가죠. 자, 제가 집을 완성했어요. 그쵸? 집 완성했으니까, 이제, 저쪽에 길이 있었네? 왜 여태까지 몰랐지? 여기다 집 지을 필요가 없잖아. 자, 저의 집. 집 완성했습니다. 자, 집 완성했으니까, 자, 이제 바깥 동네를 구경하러 가보도록 하죠. 아, 빛이 없으면은 몬스터가 나타날 확률이 높아요. 집에 빛이 없는데. 자, 일단, 바깥 동네로 한번 가보죠. 이거 맞아. 이거 사람들 보니까 횃불 같은 것도 막 들고 다니던데. 자, 이것도 좀 챙겨놓죠. 오케이. 가자. 아이고, 왜안 가? 가자. 가자. 왜안 가죠? 아, 튜토리얼 완료 전에는 이 지역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아, 아직 뭐 남았는데. 뭐 하라고 했었나? 다한거 같은데? 튜토리얼 뭐 해야 되지? 아, 양귀비는 흙에다 설치해야 된다고요? 그러면은 흙을 좀 챙겨야겠네. 흙을 챙겨서 내집 어디 갔어? 아, 이게 방향 조절이 어려워요. 방향 조절이 나중에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될것 같아요. 자, 집 안에다가 땅을 파서 흙이 어딨어? 흙을 설치하죠. 또 던졌다. 이거 자꾸 던지네. 흙을 설치하고 여기다가 양귀비를 근데 설치가 안 되는데. 설치가 아니고 이거 던졌는데. 에이, 모르겠다. 저 나중에 하고요. 전에 아까 횃불인지 뭔지 주워 왔잖아요. 이거를 이거 던졌다. 이거를 벽에다가 ZL로 놓을 수 있네요. 자, 집 안에 불도 켜주죠. 오! 천장이 타고 있다. 진짜 타나? 천장에 탈것 같아요. 자, 근데 집에 불을 켰어요. 어때요, 집? 켰어요. 자, 그 다음에 뭐 해야 되지? 튜토리얼 아까 뭐 하라고 했는데, 고기를 한번 먹어야 되나? 고기를 먹어볼게요. 고기도 사용해야 되는 것 같은데. 자, 고기, 먹기. 아구. 아, 먹었다. 자, 그 다음에 Y를 눌러서, 아, 튜토리얼 해야 되는구나. 지금 다 했는데, 제작할 아이템을 바꿀 수 있습니다. LR로 바꿀 수 있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아이템을 사용하거나 조작하거나 내려놓으면 ZL을 누르십시오. 사용하거나 사용. 지도 사용. 그러면 L을 누르면 계속합니다. 밤은 순식간에 찾아오면 준비하지 않은 상태로 밖에 나가면 위험합니다. 방어구와 무기를 만들어 사용할 수 있지만 안전한 피신처를 찾는 것이 더 좋습니다. 자, 이 피신처 만들었는데 방어구와 무기를 만들어야 된다고 하네요. 제가 설치한 게 나무라고요? 제가 어디 나무 설치했나요? 자, 근처에 버려진 광부에 피신처가 있습니다. 아, 여기네. 여기 지금 다 만들었잖아요, 이거. 다 만들었어요. 피신처를 세울 자원을 모아야 됩니다. 벽과 지붕은 아무 블록이나 사용해도 되지만 문과 창문, 조명을 설치하려면 특정 재료가 필요합니다. 자, 첫 튜토리얼을 완료하였습니다. 자, 작업대에 맞추고 ZL을 눌러 여십시오. 아까 다 했던 건데. 자, 튜토리얼을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화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작업대에서 화로를 만드세요. 아, 화로를 만들 수 있네. 아, 양귀비 이제 필요 없는데 자꾸 등장하네요. 자, 화로. 화로가 어딨어? 화로 같은 거안 보이는데?
이거 사람들이 많이 쓰는 건데, 폭탄. 자, 화로. 이건 화분이고. 화로 어디 있어? 화로. 응? 자, 화로가 어디 있다는 거야? 아, 여기 있다. 여기. 화로인데 돌멩이가 필요하네요. 돌멩이를 좀 캐도록 할게요. 돌멩이. 아, 만들 수 있을 만큼 조약돌 모았다면서 다 어디 간 거야? 내가 써버렸나? 자, 돌멩이를 좀 캐보죠. 돌멩이. 아, 돌을. 네, 돌을 캐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까 제가, 아, 집 안에 땅에 심은 게 나무를 심었다고요? 제가? 나는 무슨 얘기를 하나 했네요. 제가 다시 확인해 볼게요. 잠깐 흙을 분명 심은 것 같은데? 나무 심었다고요? 제가?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작업대 집에 갖다 놔. 이거 나무구나. 여기에 흙을 심어야 된다고, 흙. 아, 나무네, 진짜. 자, 흙. 흙 심고, 양귀비. 아, 심을 수 있네요, 이제. 심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무인지 흙인지 구분도 못했네요. 자, 그리고 작업대를 집 근처로 갖다 놓으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거 부실 수 있나요? 부셔졌다. 작업대. 자, 작업대도 집 근처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집 안으로 옮겨요, 집 안으로? 집 안이 너무 좁은데? 자, 집 안에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왜 이렇게 집도 좁아? 작업대 설치하고. 자, 그 다음에 집이 너무 좁아요. 문이 너무 좁으니까 문을 한개더 설치할 수 있나? 자, 여기에 문을 설치할 수 있나? 자, 아이고, 설치 됐다. 그 다음에 문을 열고, 자, 됐어요. 이제 집이 넓어졌어요. 집이 넓어졌고, 그 다음에 아까 돌멩이도 다 캤나? 돌멩이를 캔것 같아. 화로를 만들려고 하니까 화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로 만들 수 있다. 오케이. 아, 만들 때마다 자꾸 위에 제 얼굴이 나오니까 저 캐릭터를 바꾸던가 해야겠다. 자, 놓쳐. 아, 이렇게 놓으면 되나? 너무 좁잖아요. 근데 여기다 놓으니까 너무 좁은데 광석을 녹이고 숯과 유리를 만들어. 뭐 아무튼 알았어. 화로. 화로에서 철광석을 가열하면 철두 개가 만들어집니다. 오케이. 화로 아래쪽에는 연료나 땔감을 넣고, 아, 연료를 넣어야 되네. 땔감. 화로에 불이 켜지고 작업이 시작되며 결과물은 오른쪽에 나옵니다. 자, 나무로 된 아이템은 땔감으로 쓸수 있지만 타는 시간은 아이템마다 다릅니다.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아이템. 오케이. 나무를 숯.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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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나무. 이거를 이렇게 넣으면은 연료가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재료가 없어요. 재료는 뭐 됐고, 화로를 사용해서 숲을 만드세요. 아, 그러면 나무가 좀더 필요한 것 같은데, 자, 이제 화로 만들었으니까 제가 하나씩 만들게요. 자, 나무 좀 캐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아주 처음 하는 거잖아요. 처음 하는 거니까 이것저것 하더라도 이해 좀 해주세요. 자, 나무. 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나중에 집을 부시라고요. 열심히 만들었는데, 집을 부시고 더 넓게 만들어야 돼요. 뭐가 떨어졌다. 뭐지? 뭐 떨어졌는데? 자, 됐고. 갑시다. 다시 숯을 만들러. 숯을 만들러. 오케이. 이거 아닌데.
왜안 부셔져? 자, 이거를 사용하고 싶은데 너무 가까우니까 이게 잘안 되네요. 너무 가까워서. 저기다가 나무를 넣으면 숯이 되나? 안 되잖아. 아, 되네, 되네. 된다. 어? 뭔가 검은 게 생겼어요. 숯! 숯이 만들어지네요. 근데 연료가 지금 없는데? 어? 왜 갑자기 쪼이지? 나눌 수 없나? 아, 절반 획득. 절반. 반반씩. 오, 이렇게 하면 되네요. 이렇게 하면은 나무를 태워서 나무를 태워서 숯을 만들어요. 자, 좀더 기다려보죠. 집이 너무 좁아요, 집이. 지금 좁아갖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화로랑 작업대를 집 안으로 넣으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집 안에 넣기는 했는데, 나중에 침대도 놔야 되잖아요. 넣을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요. 그냥 뭐 바닥에서 자죠, 뭐. 어, 이거 왜 갑자기 나가지지? 아, 30분이 돼서 자동 저장되나? 아닌가? 뭐지? 자, 모르겠는데, 아무튼. 만들어진 것 같고, 숯 만들었는데, 아, 여기서 꺼내와야 되나? 아, 꺼내와야 되는구나. 오케이. 그 다음에 재료 슬롯에 모래를 넣으면 유리가 만들어집니다. 일단 이거 검은 거 필요 없는 것 같은데, 갖고, 흙 여기 있다, 흙. 아, 여기. 흙을 넣고, 재료 슬롯에 모래를 넣으면 유리가 만들어집니다. 맞는데? 숯으로 해야 되나? 숯. 어떻게 만들어? 자, 이거 왜안 타요? 흙인데. 흙이 왜안 돼? 어떻게? 다시 한번 보죠. 유리를 만드십시오. 유리 어떻게 만들어? 알려줘. 재료 슬롯에 맞잖아. 왜안 돼? 자, 제가 흙좀더 모아 올 테니까 유리를 만드는 방법 아시는 분들은 알려주세요. 만들 수가 없어. 만들 수가 없어. 돌좀 캐고 있을게요. 아, 맞아. 모래랑 흙이랑 다르죠? 아, 바보다, 바보. 자, 모래를. 감사합니다. 모래를 갖고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흙으로 하려고 했네요. 이제 됐죠? 아, 창피하네. 자, 다시 한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사용. 모래. 자, 이번엔 될 거예요. 된다. 아, 감사합니다. 이거 흙하고 모래랑 다 하나하나씩 다 이름이 있네요. 대충 흙이니까 모래겠지 했는데, 이거 유리 맞죠? 이거 유리. 자, 또, 예, 모래 말씀해주시네요. 자, 이제 만들었고, 그 다음에 뭐야, 인터페이스가 또 어딨어? 제작에서 횃불을 만들어라. 횃불 제작 아 제작은 Y를 누르네요. Y를 누르고 제작에서 횃불 여기 있다. 횃불인데 아까 그거 쓰면 안 되네. 이걸로 만들라고 하네요. 횃불을 자 횃불 여기 있다. 횃불 만들었고 축하합니다. 튜토리얼을 마쳤습니다. 이제 게임 시간이 정상적으로 흐르며 괴물이 출몰하는 밤이 오기 전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근데 나는 만들었지롱. 문 어떻게 닫아? 문. 자, 괴물이 오면은 이렇게 해야 되겠죠? 이렇게 하고 여기서 공격하고. 그쵸? 자, 근데 아직 밤이 안 됐으니까. 예,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닌텐도 위 유로 하고 있습니다. 자, 밤이 안 됐으니까 바깥 구경 좀 가기 전에
우리 무기를 좀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 무기. 아, 여기 물에 빠졌다. 아이고, 아이고, 이거 헤엄쳐야 되네, 헤엄, 헤엄. 자, 헤엄쳐서, 아이고, 무기 좀 일단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무기는 또, 무기는, 어떻게 만들지? 무기. 아, 무기는 그 제작에서 만드는 거였는데, 여기 있다. 목검, 돌검. 돌검 만들 수 있네요. 돌검 만들고, 자, 돌검 만들었고, 예, 그 다음에, 잠깐. 방어구를 만들어야겠죠? 방어구. 황금 투구? 철제 투구, 다이아몬드. 가죽. 가죽을 어떻게 얻어? 가죽은 아까 보였던 말 같은 거 잡아야 되는 거 같죠? 가죽. 아, 유리, 맞아. 우리 집에 창문도 만들어야 되잖아요. 창문, 창문. 자, 창문 좀 만들죠. 창문이. 창문이 있나요? 창문. 창문 없는데? 창문은. 창문 없나? 아, 자, 그리고 게임 뭐 소리는 잘 들리시나요? 음악이 뭐 작긴 작은데 들리는지 모르겠네요. 자, 지금 갑옷은 못 만드는 것 같아요. 가죽이 있어야 돼요. 가죽이 있으니까 그 칼을 들고 자, 드디어 바깥 세상을 구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죠. 출발. 출발. 뭔가 소리가 나는데? 뭐가 터졌어요? 뭐지? 자, 그리고 뭔가 아이템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주크박스? 음악. 음악도 틀수 있네. 이거 뭐야? 주크박스 설치해보죠. 이거 뭐야? 그 다음에 음악 CD도 있어요. 음악. 자. 주크박스 놓기. 아, 집에다 놔야 되는데, 원래. 자, 그 다음에 노래 놓기 나오나? 내 귀의 재생장치. 아, 노래 나온다. 근데 왜 이렇게 작아? 자, 이거 다시 부셔서 가져. 그 집에다 놔야죠. 집에다. 여기다 놓으면 소용없으니까 놓고. 자, 이제 아, 여기가 마을인 것 같네요. 저기 뭔가 있다. 아, 말이다, 말. 저 혹시 탈수 있나? 자, 말이 있어요. 여기 그냥 넘어가면 되나? 돼지다. 돼지. 제가 어떻게 열어? 열었다. 돼지. 아이고. 돼지. 꾀. 자, 그다음에 말이 있는데 말 혹시 탈수 있나? 말또 있어. 깜짝이야. 아, 말 아니네. 당나귀. 깜짝 놀랬잖아. 어? 근데 때리면 안 되고요. 말을 찾았습니다. 때리기. 아, 때리기 말고. 탈수 없나? A를 누르면 더잘알수 있습니다. 못하나? 못하나 보네. 이건 뭐지? 먹이인가? 먹이? 아, 타고 다닐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타? 아, 길들여야지 할수 있다고 하네요. 어떻게 길들이지? 자, 길이 들면 주변에 하트 표시가 나타나며 더 이상 기술을 떨어뜨려 하지 않습니다. 지금 말타기를 시도해 보십시오. 손에 아이템이나 도구를 들지 않은 채로 ZL을 조작하면 올라탑니다. 아, 아이템을 손에 아무것도 들지 않고 손에 아이고. 손에 어떻게 아무것도 안 들고 있지? 빈손으로 어떻게 하죠? 빈손 어떻게 해? 자, 아이템을 하나 빼보죠. 아, 너왜 그래? 너왜 그래? 자, 지도. 아, 판자 필요 없으니까 넣어놓고. 자, 빈손. 그 다음에 ZR.
나 지금 탔나? 지금 탔나? 나 떨어졌네? 왜 떨어졌어? ZL. 또 떨어졌어. ZL. 탔다. 탔다. 아, 근데 또 떨어졌네? 오케이. 오케이. 하트 생겼다. 오케이. 아, 지금은 탈수만 있고, 그 안장이 필요하네요. 말에 안장이 필요한데, 안장이 없어서 지금 조작을 못하는 것 같고요. 내려야 될것 같네요. 내리기. 어떻게 내려? 아, 오케이. 내렸다. 자, 이따 다시 올게. 이따 다시 올게. 자, 안장이 있어야 된다고. 밤. 맞아. 밤이 됐어요. 근데 이거 집으로 가야 돼요? 내 집이 어디 있었지? 내 집이 어디 있어? 집. 여긴가? 아무도 없잖아요. 굳이 집으로 가야 되나? 아, 밤하늘 좋네요. 별도 보이네요, 별. 별 보이나요? 아. 자, 괜찮아. 칼도 있으니까. 나가보죠. 가죠. 자, 다 덤벼. 여긴 뭐야? 낚시터. 그다음에 여기 배 타는 곳 같네요.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여기. 배다, 배. 배. 배 하나 갖고 배를 탈수 있나 그럼? 배. 배를 놓기. 아, 근데 배 저기 있어 왜? 배 점프, 점프. 배. 아, 배 타기. 다 탔다. 자, 근데 배를 어떻게 이동하지? 간다. 배가 자기 맘대로. 쟤 뭐야? 쟤 이상한 게 있어요, 저기. 오케이, 오케이. 아, 방향 조절을 할수 있네요. 방향 조절. 쟤나왜 공격해? 야. 야, 그럼 안 되지. 나 지금 배에 있는데 치사하게. 나 빠졌다. 안 돼. 야, 잠깐 나도 무기 좀 들고, 무기 좀 들고 싸우자. 자, 제가 바로 나쁜 녀석이죠? 때려보죠. 야야야야야야야야. 잠깐. 너 나와, 불리해. 야, 불리해, 불리해. 불리해, 좀 나와. 일로 오라고. 자, 제가 안 오네요. 겁먹었나? 쟤 됐어요. 쟤 상대가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자, 좀더 구경해보죠. 아, 옆에 상자에 안장이 있다고요? 뭐야. 이게 뭐야, 얘는 또. 이게 뭐야. 너 뭐야. 내가 컨트롤은 좀 잘하지. 컨트롤은. 자, 컨트롤. 오케이. 자, 이겼어요. 괴물 사냥꾼이 됐다고 하네요, 제가. 자, 근데 에너지는 또 어떻게 채우죠? 에너지 채우는 걸, 아, 고기를 먹으면 되려나? 고기 먹기. 아구. 오케이. 체력이 찬다. 아, 이 정도면은 뭐다 이길 수 있겠네요. 자, 여기에 안장이 있다고요? 안장. 안장. 이거 어떻게 열어? 아, 먹는 거 말고. 아, 여기. 아, 낚싯대인데? 여기는 낚싯대? 자, 낚시도 할수 있나, 그럼? 낚시 해볼까요? 낚시? 낚시. 실도 있고. 낚시. 지도 필요 없고. 지도 내 지도. 지도 내 지도. 내 지도. 이거 자꾸 제가 던져버리네요, 아이템을. 나 어떻게 된 거야, 도대체? 잠깐, 누가 또 공격을 해? 너지? 넌 됐어. 아, 해골은 화살로 쏘니까 가까이 안 온다고요? 아, 나쁜 녀석이네. 자, 근데 뭐 밤에 돌아다녀도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아닌가? 좀 돌아다녀 보죠. 저기 집이 보이네요. 아, 여기구나. 여기네. 오, 깜짝이야. 얘 원숭이야? 아, 양이네, 양. 원숭이처럼 생겨갖고 원숭이인 줄 알았잖아. 근데 양은
고기를 얻을 수 있잖아요. 고기? 양이잖아요. 그양좀 잡아서 고기를 좀 얻죠. 저기 뭐 이상한 게또 있네. 오리? 오리인가 쟤는? 나 어떻게 나가? 나가자 좀. 나가는 방법을 또 모르겠네요. 일로 돌아가야지 뭐. 뭐 집에도 몬스터가 쳐들어오나요? 제 집에 아무것도. 어, 여기 상자다. 오? 농작물이 있어요. 농작물. 밀. 그다음에 씨앗, 당근, 소고기, 당근, 씨앗은 뭐 필요 없을 것 같고, 생선, 뼈. 그다음에 뭐야? 늑대 생선이 있어요. 늑대 뭐야? 자, 늑대. 자, 근데 원숭이 또 있네. 여기 원숭이. 저쪽에 이상한 징그러운 게 있어요. 저거 뭐야? 검은색 토끼다. 토끼. 아이고, 토끼고기면 바람의 나라 할때 토끼고기 진짜 많이 얻었는데. 토끼, 너 왜 이렇게 잘 피해, 얘? 아, 뼈는 늑대로, 뭐야? 자, 다른 동물도, 아, 여기 소도 있다. 소인데 돼지 코네. 가죽 드디어 얻었다. 가죽. 자, 가죽이 있어야지 그 방어구를 만들 수 있었잖아요. 아이고, 문을 어떻게 열어? 가죽을 좀 얻죠. 가죽 좀. 그 쟤네 왜 밖에 나왔어? 얘네 밖에 있어. 응? 너네 밖에 있어. 오, 얘네 눈이 왜 이래? 오, 얘 정체가 뭐야 얘? 응? 너네 뭐야? 강아지인가 얘네? 늑대인가? 늑대? 꼬리가 저렇게 있잖아요. 늑대 아니에요 얘네? 돼지한테 안장을 씌워서 타고 다닐 수 있다고 하네요. 근데 쟤 탈출했다. 뭐야? 늑대인가 보지? 쟤 냅두고, 쟤 엉망진창이에요. 쟤 돼지 좀 잡을게요, 돼지. 근데 얘네 잡으면은 나중에 다 없어지나요, 그냥? 다 끝인가? 다시 안 나오나요? 쟤 탈출했다. 자, 그다음 이것도 좀 챙겨가고요. 아, 늑대 치면은 죽어요? 아까 늑대 있었잖아요. 늑대 제가 풀어놨는데, 여기 치타다. 얘네 치타 아니에요? 치타? 치타. 아닌가? 자, 너네도 나오나? 오! 오, 쟤 엄청 빨로 치타. 근데 너왜안 나가? 지금 다 밖으로 꺼내놨어요, 제가. 문 어떻게 닫아? 야야야. 아우, 나가버렸다. 지금 다 밖으로 나갔어요. 얘네 왜 이렇게 빨로? 응? 너왜 이렇게 빨로? 자, 아까 가죽을 좀 얻었는데, 아, 가죽이 세 개밖에 없네. 가죽을. 아침 됐다, 벌써. 아, 밤이 지났는데, 다행히도 별 일은 없었네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이거 혹시 제 농장이에요? 제 거예요? 아닌데. 제 집은 여기 없잖아요. 닭을 잡으면 깃털이 나옵니다. 가끔 알을 낳습니다. 깃털이다. 깃털. 아이템이 꽉 찼네요. 아이템이 꽉 찼어요. 뭘 버려야 돼? 이런 거 버려야지. 버리기 어딨어, 이거. 버리기 어떻게 해? 아, 눌러서 버리기. 이것도 버리기. 오케이. 내 칼. 칼 버렸다. 버리고. 오케이. 자, 가자. 자, 근데 지금 아이템이 벌써 꽉 찼어요, 아이템이.
꽉 찼는데 그냥 늑대 여기 있다. 아이템을 여기다 좀 보관을 해야겠어요. 여기 누구 상자인지는 모르겠지만 여기다가 좀 쓸데없는 거를 넣어놓죠. 아이고. 아이템 좀 넣을게요. 자, 근데 그 요괴들이 아니고 그 몬스터들 더 없나요? 몬스터들하고 좀 싸우고 싶은데 몬스터들이 없네요. 아, 돌사분 있어야 되고, 아, 고기도 있어야 되고, 밀 필요 없나? 아, 나무 필요한가? 나무, 아, 돌 필요하고, 진흙, 토끼 가죽, 뭐이 정도면 될것 같아요. 자, 이쪽도 상자는 제가 안 만들었고 그냥 저기 있는 거에 넣었어요. 자, 이쪽도 구경해 보죠. 아, 여기는 지금 그거구나. 튜토리얼 연습하는 거니까 이것저것 다 마련이 돼 있나 봐요. 여기는 농장 같아요, 농장. 농장이 있습니다. 재배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대충 알것 같아. 당근을 먹으면, 그러고 보니 체력이 없네요. 먹기. 우거, 우거, 우거. 자, 농장은 된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이거 뭐지? 내 집인가? 내 집인가, 설마? 아, 여기는 그거 같아요. 대장간 같아요. 아, 이건 상자고. 그렇다. 수리. 아, 수리를 할수 있다고 하네요. 대충 알것 같아. 오케이. 자, 대충 칼을 넣고. 아, 못 고치나? 수리 어떻게 하는 거야? 자, 그리고 채팅창에서 서로 싸우시면은 안 됩니다. 싸우지 마시고 그 채팅은 그냥 재밌게 해주세요. 자, 그리고 채팅창에 좀안 좋은 말을 쓰시는 분이 있으면 제가 처리를 할 테니까, 조치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이 있어도 냅두세요. 이것도 본적 있어요. 레일. 그 레일을 깔면은 막 타고 갈수 있죠, 이거. 레일을 깔아볼까요? 자, 레일 있고, 그 다음에, 자, 자동차, 아, 수레도 좀 있고, 아, 근데 여기 있네. 이거 타는 건가? 타기. 타고, 수레에 맞춘 다음에, 어떻게 움직여? 동력으로 움직인다. 레드스톤 횃불과 회로로 동력을 공급받아, 아, 이거는 동력 레일. 그 다음에 L을 눌러서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누르면, 아, 이게 시점이 바뀌네. 아, 드디어 얼굴을 이제야 볼수 있어요. 얼굴 좀 보세요. 저는 바로 마리오예요. 마리오. 자, 그럼 내리죠. 아, 자꾸 아까부터 잘못 눌러서 제가 고기를 자꾸 집어던져요. 양왜 여기 있어? 쟤 뭐야? 여기서 뭐해? 아, 드디어 이렇게 캐릭터를 볼수 있게 됐어요. 근데 왜 뒤통수밖에 안 보여? 아, 얼굴. 얼굴 볼수 있어요. 위에서 못 꺾인다. 그러면 움직여 보죠. 아, 근데 이 상태로는 움직이기가 힘드네요. 자, 아, 이 상태로 움직여야 되네. 자, 그러면 가보죠. 다른 쪽도 구경하러 가보죠. 이쪽 구경 다 했나? 아, 너 뭐야 자꾸. 아, 너왜 나한테 와? 설마 내가 마음에 드나? 아니네. 자, 이쪽은 구경 다 했고요. 반대쪽도 구경 다 했나? 이쪽도 가보도록 하죠. 여기 또안 가본 곳이 있네요. 이건 뭐지? 나무바닥 문. 이거 내가 가져가도 되나? 오케이.
저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누구야? 이거 누구야? 이게 뭐예요? 이게 뭐야? 감옥인가? 너 구해줄게, 내가. 아니네, 이게 뭐야? 죄수복 같은 거 입고 있는 줄 알았는데, 누구니? 아, 마을 사람들의 알고 싶으면, 아, 거래를 할수 있네요, 얘는. 거래를 할수 있는데, 소지품에 있는 아이템을 마을 사람들과 거래할 수 있습니다. 마을 사람은 자신의 직업에 맞는 아이템을 거래하고 싶어 합니다. A를 눌러 계속합니다. 아이템. 같은 거래를 너무 자주 하면은 일시적으로 해당 거래를 할수 없습니다. 상자에서 종이를 꺼내 이곳의 사람들과 거래해 보십시오. 상자. 상자. 어? 종이. 뭐 하는 거지? 이거 너무 많다. 이거 지금 안 만들 거니까 일단 치워놓죠. 근데 저 사람 나가버렸네. 저 사람 어디 간 거야? 자, 종이를 꺼냈는데. 아이고. 보자, 종이. 어떻게 거래해? 이게 돈인가? 저 사람 어디가? 야야. 어? 가버렸다. 가버렸다, 얘. 나도 같이 가자. 오케이. 어디 갔어? 어디 갔지? 분명히 일로 들어갔는데? 어? 뭐지? 여기 있다, 여기. 여기 있다. 아, 거래하기. 아, 아이템. 아이템을 거래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효과 부여책. 아, 근데 거래하려면 아이템이 없네요. 오케이. 에메랄드랑 교환을 했어요. 그 에메랄드로 뭐 하는 건데? 근데 쟤 뭐야? 생긴 게 이상해요. 자, 아무튼 거래도 해봤어요. 자, 그리고 여기 뭔가 있네요. 이거 뭐야? 사용. 뭐지? 사용. 응? 아, 여기는 버튼을 이렇게 쓸수 있다고 하네요. 버튼. 사용. 아, 이렇게 발로 밟으면 불이 들어오고. 자, 이것도 그럼 사용을. 왜안 돼? 됐다. 오케이. 아, 됐다. 뭐야, 왜 자꾸 꺼져? 자, 모르겠고. 아, 여기 아이템이 또 있네요. 아이템. 아, 아까 무슨. 아, 드로퍼를 사용하라고 아까 말씀하시는 게 이거인 것 같아요. 드로퍼. 그쵸? 드로퍼, 레드스톤 블록, 피스톤. 아, 이거는 발로 밟아갖고 작동을 하는. 뭐 그런 건가 보죠? 아, 지금 있는 곳을 집으로 삼는 거 어떠냐고요? 아, 그거 괜찮은 것 같아요. 자, 그럼 이 집을 제 집으로 하죠. 그러면 이 사람을 쫓아내야 되잖아요. 오, 너 나가. 너 나가. 자, 그럼 여기 집을 제 집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내 집. 자, 여기는 오늘부터 저의 집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어차피 거래할 때만 말 걸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둬놓을게요. 됐다. 아, 근데 여기 좀 넓네. 너무 넓다. 너 하나 더 줄여. 자, 여기 오늘부터 저의 집입니다. 오케이. 자, 이쪽도. 오케이. 오케이, 됐다. 여기 열려있네, 아직. 자, 그러면 여기도 이제 오늘부터 여기는 저의 집이 되겠습니다. 자, 다른 곳도 이제 마을인데 구경을 해보죠.
여기가 아까 처음에 우리가 일로 들어왔었고, 여기는 무슨 물병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들어가 보죠. 얘또 있어. 얘뭐 복제 인간이야? 왜또 있어? 종이 또 있다, 종이. 아, 여기서 또 교환을 할수 있는데 지금은 뭐 딱히 없네요. 이거 문인가? 문? 어? 뒷마당이다. 뒷마당 아무것도 없네요. 아, 이거 어떻게 들어가? 오케이. 맞아. 탈출했나? 아닌데? 저 아직 저기 있는데? 방금 뛰어간 거 누구지? 방금 누가 뛰어갔잖아요. 자, 여기는 또 뭐지? 아, 맞아. 너 뭐야? 왜 쳐다봐? 자동 저장을 한다고 하네요. 잠시만요. 저장하는 시간도 제가 나중에 설정을 해야겠네요. 30분마다 하는 걸로 했더니 30분마다 되는 것 같아요. 자, 마리오와, 아이고. 주민이 만났어요. 만났어. 만났어. 만났다고. 자, 됐고요. 얘는 또 뭐지, 근데? 갈색 카펫. 아, 근데 너왜 여기 안 있고 왜 나와 있어, 얘 도대체? 왜 나와 있는 거지? 얘왜 나와 있어요? 아, 그리고 에메랄드가 있어야지 아이템하고 또 교환을 할수 있다고 하네요. 이건 됐고. 여기 어떻게 가? 뭐지? 숨겨진 곳인가, 여기? 여기 막 막혀 있죠? 뭐 숨겨진 게 있는 거 아니야? 뭐야? 아무것도 없잖아. 저 상자다, 상자, 상자. 자, 상자를 가져가죠. 상자 안쪽 구경 좀 해보죠. 자, 내 거. 뭐야, 이거 우유의 양동이. 이거 어디다 써? 이거 필요 없잖아. 아까 어디 갔지, 또 얘? 어디 또 나갔네? 나갔네? 아, 여기 또 뭐가 있다. 이건 또 뭐야? 철 주게. 아, 이거는 아이템 만들 때 필요한 것 같아요. 그쵸? 아, 이거 근데 아이템이 점점 꽉 차네, 이제. 아이템을, 달걀은 또왜 있지? 아, 문 필요 없구나. 문 필요 없고, 주크박스 필요 없고. 피라미드 꼭대기에 신호기가 있습니다. 신호기. 하늘에 광선을 쏴서 주변 플레이어에게 능력을 부여합니다. 신호기는 낮에 햇빛을 받을 수 있는 장소에 놓아야 하며 반드시. 오케이. A를 눌러 계속합니다. 사용. 신호기는 또 뭐예요? 신호기에서 주 능력 한 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4층 이상 되는 피라미드 위에 신호기는 보조 능력인 재생이나 어쩌고저쩌고 어쩌고저쩌고. 아무튼 신호기가 있는데. 아, 이런 게 있네요. 주 능력. 근데 점프 강화. 점프 강화. 오케이. 오케이. 자, 어떻게 실행하지? 이걸 넣으면 되나? 오케이. 아닌가? 이것도 넣어야 되나? 내 거, 내 거, 내 거. 다리 깨져 있네. 자,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그 닌텐도 Wii U로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무슨 책 서점인 것 같아요. 서점. 오! 책이다. 책. 이거는 뭐야? 효과 부여. 아, 이거는 뭐 됐고. 지금 못 하는 거잖아요. 이거 지금 못 하고. 여기는 집 같아요, 집. 부잣집 같아요, 그것도.
눈을 깜빡여요, 쟤는 계속. 오, 얘또 탈출한다. 너 나가지 마, 너네 좀. 너네 왜 자꾸 집을 나가는 거야? 왜 자꾸 집을 나가, 너네? 어? 너네 뭐 하는 거야, 도대체? 뭐야. 아, 얘도 거래하는 거네. 얘는 양치기. 양치기예요. 너, 얘네 없애면 어떻게 돼요? 아무 별일 없네. 오, 뭐야? 얘네 뭐 하는 거야? 둘이 너네 거기서 뭐해? 뭘 봐? 뭘봐 또? 어? 너네 거기서 뭐해? 왜 저게 두 마리가 들어간 거예요, 도대체? 아, 지금 닌텐도로 하고 있습니다. 너네 뭐 하는 거야 거기서? 어? 아, 여기 문이 있었네. 또 닫아주죠. 자, 위에도 가보죠. 깜짝이야. 아, 위에는 별거 없네요. 위에는 별거 없고 다른 집도 구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을 좀 닫아줄게요. 안 그러면은 자꾸 애들이 돌아다녀요. 여기는 그냥 다 마을인가? 비어있네요, 집이. 아까 혹시 옆집에 놀러 간 사람인가? 아, NPC는 혼자서 문을 열수 있어요? 근데 아, 여기 화로다, 화로. 주방인가 보다, 여기는. 집 같네요, 집. 2층 집이네. 좋은 집 맞네. 여기 방도 있어요, 방. 여기 괜찮은 것 같은데. 2층 집이잖아요. 넓다, 여기는. 부잣집인가 보다. 그리고 공부를 엄청 좋아하는 것 같아요. 책이 사방에 이렇게 있는 거 보니까 공부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유리는, 유리 좀 뺏어가죠. 제가 이제 유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유리를 좀 뺏어갈게요. 아, 그리고 책도 좀 뺏어가죠. 자, 됐어요. 자, 일로 나가죠. 아, 여기도 집이네. 이거 다 집이네. 그냥 다 집이네. 집 구경은 됐고, 지도 같은 게 없나? 아, 그러고 보니 지도가 있었는데, 지도를 써보죠. 아, 지금 꽤 많은 곳을 구경한 것 같은데, 지도상으로 이만큼밖에 아직 구경을 안 했어요. 좀더 찾아보죠. 오, 여긴 또 뭐야? 제가 어떻게 집어넣지? 돼지 날고기 말고. 근데 칼이 지금 많이 달았어요, 벌써, 칼이. 이게 아무것도 없네. 뭔가 있다. 너이 녀석! 이겼다. 아, 쟤를 잡으면 실을 얻을 수 있네요, 실. 여긴 또 어디야? 여기는 시골 마을 같은데, 얘 농부다, 농부. 너왜 부셨니? 내 건데? 아, 얘도 거래를 할수 있네요. 근데, 뭐 좋은 거, 막 자기 거를 막 발로 차요. 이것 봐요. 발로 차요. 쟤뭐 하는 거야? 그 아이템이 너무 많아요, 지금. 아이템 이런 거 필요 없는데. 아이템을 많이 가질 수가 없네요. 이 뭐야? 저기 뭐야? 저 뭐야? 뭐야? 오, 깜짝이야. 깜짝이야. 오, 저 뭐야? 아니, 젖소구나? 난 무슨 괴물인 줄 알았어요. 또 괴물이 어디서 나왔는 줄 알았는데, 괴물은 아니었네요. 사다리. 올라가지네?
오, 좀 보자. 저런 것도 있었네. 시계탑. 시계탑도 있었고, 저건 또 뭐야? 저런 피라미드도 있었네요. 근데 저긴 뭐야? 놀이동산인가? 아, 그리고 아까 얘는 좀 전에 본 사람. 이거 못 넘어가나? 오, 사람 또 있네. 자, 내려가죠. 어떻게 내려가? 야. 안 내려가죠? 응? 왜안 내려가죠? 응? 살이 쪘나? 그동안? 살이 쪘나? 왜안 내려가지지? 내려갔다. 내려갔다. 아, 주민이 씨앗 심고 있던 거예요? 자, 여기 내려가 보죠. 아, 근데. 아, 내려가 보죠. 지금 무기가 없어서 좀 걱정인데, 이것저것 캐보죠. 아, 철. 아, 지금 도끼로 캐고 있구나. 왜 이렇게 안 캐지나 했네. 곡괭이 어디 갔지? 곡괭이가 없어요. 곡괭이 혹시 버렸나, 내가? 아이고. 곡괭이가 없어. 곡괭이 어디 간 거야? 곡괭이를 다시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 자, 곡괭이 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작대가 있어야 되잖아요. 아, 제작대가 아니고 작업대? 자, 작업대를 만들어서 오케이. 작업대를 아이고. 작업대를 어우, 깜짝이야. 아, 너네 오지 좀 마. 자꾸 헷갈려. 잠깐. 자, 작업대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사용. 자, 그 다음에, 곡괭이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곡괭이. 아, 돌이 없네, 돌. 아, 돌 여기 있다. 돌. 아, 근데 나무 곡괭이를 일단 만들게요. 나무 곡괭이를. 하나 만들어서 이걸로 여기 좀 캘게요. 이거 누구 집인지 모르겠는데 캐죠. 곡괭이 어디 갔지? 곡괭이 다 썼나? 당분간은 또 생방송으로 할 때는 마인크래프트로 하려고 하는데 어떠신가요? 마인크래프트 하는 게 괜찮으면 이거를 계속하고 뭐 아니면은 또 다른 거를 하던가 할 건데 어떤지 의견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돌곡괭이 만들도록 하죠. 돌곡괭이, 오케이. 철제도 만들 수 있다. 철제, 철제. 자, 그다음에 돌곡괭이 또 만들. 자, 그다음에 그 버리는 거 어떻게 하지? 버리는 거. 에이, 버려. 오케이, 됐다, 됐다. 자, 준비 끝. 이제. 캐러 가보죠. 자, 점프! 아, 왔다. 이건 뭐지? 아, 근데 지금 아이템 창이 거의 다 차갖고, 좀 버려야겠네요. 뭐가 필요 없지? 이런 거 필요 없나? 이런 거 버리고, 발광석 가루. 자, 필요 없는 것좀 버릴게요. 버리기. 버리기. 자, 그 다음에, 또뭐 버려? 자꾸, 아, 버리고 이동해야 되나? 버리고 도망가야 되나요? 이렇게? 자꾸 저절로 먹어줘요. 먹으면 안 되는데. 자, 버리고 도망가고.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버려야 돼요? 이건 아니고, 이거 아니고. 자, 버리고, 도망가고, 도망가, 도망가. 오케이. 자, 대충 다 버렸으니까. 좀 캐볼게요. 드로퍼는 게임 나가기 해서 하는 거는 이따가 또 해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하는 거랑 튜토리얼이 아니라는 거죠. 다른 거 있는 거 같은데, 그거는 뭐 이따가 시간이 되면은 해보도록 하죠. 자, 그리고 지금 갇혔네요. 여기 갇혔는데. 좀 나가죠.
자, 오늘은 처음 하는 거니까 그냥 이것저것 다양하게 해볼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이런 데도 가보고 할 거예요. 이거 떨어지면 죽나? 살았네. 아, 고기도 먹어줘야겠네요. 고기를 다안 찼네. 자, 좀 캐보죠. 아, 곡괭이는 제가 아까 버렸어요? 버렸구나. 자, 이건 뭐죠? 이거 노란색? 살색? 살색은 뭐죠? 자, 한번. 오, 가보죠. 이런데도 가보죠. 근데 왜 이렇게 어두워? 이런 거 횃불 있어야 되잖아요. 이거 횃불로 불을 좀 켜야 되죠. 불 켜주고. 여긴 막혔네. 막혔나? 아, 여기 막혔네요. 여기 막혔고, 반대쪽으로 가보도록 하죠. 이쪽은, 길이 있다. 가자, 가자. 오! 길이 있어요. 뭔가 있는데? 뭐지, 이건 또? 아, 버섯. 버섯으로 죽을 만들 수 있다고 하는데, 버섯 별로 제가 안 좋아하기 때문에, 버섯은 만들지 않을 거예요. 여기도 뭐 있다. 물에 떠내려가네. 아, 좀, 지금 방송에 렉이 조금 있나요? 그렇구나. 제가 나중에 확인해 보도록 하죠. 오, 여기 처음 보는 곳으로 왔어요. 자, 불도 켜주고. 아니, 아무것도 없잖아. 이거 뭐야? 막다른 곳인가, 결국? 끝인가? 뭐지? 자, 내려가 볼까요? 아래로? 뭐 길이 있나? 자, 탐험을 해보죠. 길이 없으면 다시 올라가고, 없을 것 같네. 저기 길이 있나? 길이? 아, 길이 아니구나. 딱히 길이 없어 보여요, 여기는. 길이 없으니까. 다시 돌아가죠. 아이고, 근데 왜못 가? 가자, 가자. 헤엄치란 말이야. 마리오 헤엄쳐. 마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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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왔다. 버섯으로 죽을 만들 수 있어요? 죽을? 버섯도 제가 안 좋아하지만 몇개좀 챙겨보죠. 자, 여기는 동굴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결국 왔는데 아무것도 없었네요. 근데 어떻게 올라가? 아니, 이쪽에 길이 있나 또? 여기도 가보죠. 여기 길이 있는 것 같은데. 아, 길 없네. 길 없네. 길 없어요. 자,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지 올라가는 데가? 아, 여기다. 오케이. 아, 밑으로 내려가는 건 다음에 또 해보죠. 근데 밤이 됐네요. 자, 다른 지역도 조금 더 구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지역도 한번 가보죠. 오, 깜짝이야. 얘네 뭐 하는 거야, 아까부터? 응? 응? 자,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직도 여기네. 이쪽으로 가서, 이쪽이, 아니다. 아, 이쪽으로 가봐야겠네요. 이쪽으로, 저쪽으로 가야겠어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잠깐, 내가, 내 칼, 칼 어디 갔어? 아, 칼. 아, 잘못 눌러서 큰일 날 뻔했어요. 제가 칼을 던졌네요. 자, 튜토리얼 맵은 대충 다된것 같아요. 대충 할 만한 거다 해본 것 같은데, 안 가본 곳을 좀 가보고 가보죠. 지도를 구경할 겸. 저쪽도 안 가본 것 같아요. 저쪽 산이 있잖아요. 아, 경치 좋네요. 얘 뭐야? 너네 뭐야? 뭐야? 아니, 좀비네, 좀비. 아이고. 자, 컨트롤 좀 잘해요, 이런 거. 아이고, 이겼다. 자, 밤이 되니까 좀비들도 있네요. 저쪽에 뭔가 있는데, 보도록 하죠. 물속에 뭔가 있어요? 쟤 뭐야? 얘 뭐야? 점점 가까이 오는데? 나 죽는다, 죽는다. 아! 죽을 뻔했네요. 체력이 없다, 체력이. 생고기 좀 먹어야지, 생고기. 자, 생고기도 먹을 수 있죠? 생고기, 아유, 예, 석탄. 먹자. 자, 생고기 먹었어요. 얘네 뭐야, 막 물에서 헤엄치네? 자, 다른 것도 좀 가보죠. 저쪽도 안 가본 것 같아요, 저쪽에. 저기 멀리 있잖아요. 저기 멀리 가보도록 하죠. 저는 안 죽어요. 잘 싸워요, 저는. 밥도 먹어야겠다. 아, 여기는 사막이네요. 사막. 이거 으시시한데? 자, 칼을 들고. 아, 근데 지금 칼이 그 내구도가 별로 안 남았어요, 칼이. 그렇기 때문에 칼을 좀 아껴야 될것 같은데, 얘는 또 뭐야? 얘 뭐야, 얘. 너 뭐야? 오지 마. 저 뭐야? 우와. 야. 덤벼, 덤벼. 크리퍼,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뭐야? 터져버렸네. 자, 이 상태로 움직일 수 있나? 아, 이 상태로 좀 가볼게요. 이 상태로 하는 게더 보기 쉽다. 야, 아, 쟤는 건드리면 터지는 애네요. 터지는 애. 어이구. 자, 어때요? 컨트롤. 여기 들어갈 수 있다. 여기 들어가 보죠. 들어가는 곳이 있어요. 아, 지금 그러고 보니 도끼로 공격을 했네. 아무거나 들고 싸우면 되죠. 자, 마리오로 가보죠. 자, 이제 들어갈 겁니다. 마리오가. 자, 마리오 들어가죠. 응? 들어가자. 오케이. 자, 얼굴도 구경했으니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횃불이 없으니까 횃불 좀 챙겨주죠. 여긴가? 여긴가? 뭐 딱히 없네, 여기는. 예, 벌써 저는 처음에 있던 시작했던 곳에 집이 있었잖아요. 집이 어디 있는지 벌써 까먹었어요. 지금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겠어요. 아, 다해도 있고 참 분위기 좋네요. 근데 왜 건물인 줄 알았는데 위에 층은 올라가지 못하나 봐요. 올라가지 못하나? 길이다, 길. 발견. 발견. 여긴가 또? 아, 여기 길이 없네. 이거 내놔. 자, 오늘은 그냥 처음에 튜토리얼을 하는 거니까 시간을 좀 오래 플레이하고 있고요. 평소에는 한 1시간씩 방송을 하는데요. 지금 하는 거는 몇 시까지 할지 모르겠고, 제가 할수 있는 데까지 좀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싸워야 돼요, 이제. 자, 피해, 피해.
하자. 2대1이야? 쟤 자기네들끼리 막 죽이네요. 오, 피해, 피해. 잠깐. 나 체력 좀 회복하고. 잠깐만, 기다려. 잠깐 기다려. 자, 싸워보죠. 자, 돌아서. 어어, 머리에 꽂혔다. 야. 야. 오케이. 이겼다. 어때요? 저의 컨트롤. 자, 머리에 화살이 꽂히긴 했지만, 뭐이 정도면은 잘했어요. 잘했어. 이거는 왜 나왔어? 자, 이쪽 지역도 그러면은 구경을 대충 한것 같아요. 이쪽 지역도 한것 같은데, 지도 좀. 아, 지도를. 지도 어떻게 보지? 어? 지도 어디 갔어? 아이고. 지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 아, 지금 이 오른쪽 위에 지역까지 왔네요. 오른쪽 위에 지역까지 왔고, 이쪽은 다 구경한 것 같고, 이쪽으로 가보도록 하죠. 아, 오늘은 그냥 튜토리얼 하는 거니까, 그냥 이 맵은 어차피 지금 말고는 플레이를 안할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맵은 그냥 하는 데까지 할게요. 그리고 업로드도 할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일부터는 이제 뭐 마리오 모드라든가, 제가 지금 마인크래프트 하는 게 Wii U 버전이잖아요. 그래서 마리오 스킨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할 때는 마리오 버전을 한다던가 그렇게 해서 플레이를 해보도록 할게요. 저쪽에 또 눈으로 된 곳이 있네요. 저쪽도 가보도록 하죠. 저기 이상한 게 있어요. 저기 보여요? 저기? 아니구나. 뭐야? 뭔가 없어졌네. 저건 뭐야? 뭐 하늘로 가는 탑인가? 자, 저쪽도 구경 좀 해보죠.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거는 뭔가 게임이 평화로운 것 같아요. 다른 게임은 좀 이렇게 바쁘고 했는데, 이거는 좀 평화로운 것 같아요. 선인장이다, 선인장. 선인장 좀 캐죠. 아이고. 너무 가까이 가니까 선인장 가시에 다 찔렸네요. 근데 뭔가 수박처럼 생기기도 했고. 아이고, 또 찔렸다. 자, 이럴 때는 생고기 좀 먹을게요. 마리오는 생고기를 좋아하나 봐요. 마리오 생고기 잘 먹네요. 하긴 뭐 소고기니까 괜찮죠. 아이고, 그만 먹고. 자, 가자. 근데 칼이 이제 거의 다 썼어요, 칼을. 아, 여기는 사막, 어? 아까 사막이었는데? 아, 아까 있던 거는 점토 지역이고, 지금이 사막 지역이구나. 여기도 뭔가 있네요. 여기도 들어가 보죠. 자, 들어가야 되는데, 갈수 없으니까, 길을 만들어서 가보죠. 아무것도 없나? 아유, 뭐야, 이거. 이거 뭐야? 마리오 바지잖아. 응? 깜짝이야. 자, 아무것도 없네요, 여기. 나가죠. 이쪽은 또 뭐야? 자, 지금 이제 처음 하는 거니까 그 처음 하는 맵이라서 여러 가지가 다 등장을 하는 것 같아요. 자, 지도도 다시 보죠, 지도. 아, 너 얼굴 말고 지도. 아, 여기까지 왔네요. 여기까지 왔으니까 조금 더 살펴보죠. 아, 지도 던져버렸다. 3초에 또 저장. 아, 자동 저장하지 말라고. 잠시 기다려주세요. 제가 이거 설정을 30분마다 하는 걸로 해놨더니 30분마다 저장이 되네요, 자동으로. 오케이. 자, 뿌니뿌니, 요결치 뿌니뿌니는 생방송으로는 제가 잘 플레이를 웬만하면 잘안 해요. 새로운 게 나올 때만 하고, 평소에 생방송, 그러니까 지금 하는 거는 평일에 매일매일 생방송을 하는 건데, 이럴 때는 그냥 여러 가지 게임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원래 생방송을 제가 좀 쉬려고 했는데, 그냥 뭐,
원래 쉬려고 6시까지 아무 연락이 없었잖아요. 근데 뭐안 하려고 하다가 그냥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평일마다 꼭 하는 거는 아니고 하는 날도 있고 쉬는 날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구독 같은 거 해주시면은 제가 그 생방송을 하게 될 때는 아마 알림 같은 거를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뭐야 여기는 또이 동네는? 그리고 마리오가 너무 큰가? 마리오가 잘안 들어가져요 아까부터. 마리오가 좀큰거 같아요. 아무것도 없네. 응? 아무것도 없어. 마리오 뒤통수밖에 안 보여. 나가지. 이 동네는 또 뭐지? 오, 물이다. 아, 여기는 항구 마을인 것 같아요. 항구 마을. 배다, 배. 그리고 저 오리 같은 게또 있어요. 여기에 물에. 근데 뭐 하는 거야? 제자리에서? 쟤뭐 해? 응? 아, 지금 하는 거는 무슨 모드 그런 거는 잘 모르겠고요. 그냥 튜토리얼. 처음 시작하면은 그 이제 설명 같은 거 나오는 그런 맵 있잖아요. 그걸로 플레이를 하고 있고요. 저는 지금 위유로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스킨 같은 게 있는데 마리오 캐릭터라든가 마리오 맵을 또 고를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오 캐릭터로 골라서 하고 있는데 사람이 아무도 없네요. 그 나중에는 그 마리오가 나오는 그런 맵, 뭐 쿠파성 뭐 이런 걸로 또 맵을 플레이할 수 있는 것 같으니까 또 그런 것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냥 맵 구경하는 거예요. 맵 구경하고 제가 이제 플레이하는 게 처음이니까 아직 익숙하지가 않아요. 뭐 컨트롤이라든가 그런 거 연습할 겸 하고 있어요. 여기도 비었네. 이 동네는 사람이 없나 봐요. 아, 여기 뭔가 멋있네. 뭔가 평화로워요, 엄청. 그치, 마리오? 자, 배경을 놓고 사진을 한번 찍죠. 오케이. 오케이, 좋아. 자, 어때요? 어어어어, 떨어졌다. 자, 저쪽에 있는 무슨 신전 같은 게 있는데 이것도 보죠. 이건 뭐야? 응? 가자. 아, 멋있네. 엄청 잘 만들었네. 저 어떻게 만드는 거야, 도대체? 자, 근데 성에 가도 아무것도 없을 것 같아요. 그쵸? 아무것도 없을 것 같으니까. 저기 치타다. 설마 내가 구해준 치타가 여기까지 온건 아니겠죠? 아니겠죠, 설마? 그 치타는 아니겠죠. 정글인 것 같아요, 정글. 오, 정글이다, 진짜. 여기 있다, 치타. 치타. 아, 여기 치타가 많이 있네요. 원래 사는 곳인가 보지? 아, 치타가 아니고 오셀롯이라고 하네요, 오셀롯. 아, 오셀롯은 나쁜 녀석이 아닌가 보죠? 근데 길이, 아, 길을 모르겠어.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도대체? 어디로 온 거야, 도대체? 자, 지금 제가 어디 있는 거예요, 이거? 어디 갈 수가 없네? 자, 빨리 탈출하죠. 뭔가 초록색을 보니까 시력이, 눈이 좋아질 것 같아요. 눈이 건강해질 것 같아요. 아, 빨리 탈출. 자, 저건 뭐야? 모험의 시간. X를 누르세요. 응? 아, 뭐야? X 누르니까 내 칼. 내칼 저기 있어. 뭐야? 내칼 떨어졌잖아. 야, 칼. 오케이. 아, 이거 올라가는 게 어렵네. 안 되겠다. 어떻게 하더라? 잠깐. 놓기. 아, 됐다. 아, 놓는 게 헷갈려요. 놓는 게안 하다 보니까 헷갈리네요. 자, 올라가죠, 다시. 자, 뭐 튜토리얼은 이제 어느 정도 다 해본 것 같아요. 그쵸? 아닌가? 다 해본 것 같은데 조금만 더
해보도록 하죠. 조금만 더 하고, 뭐 이제 거의 다 했습니다. 오! 좋네요. 자, 뭐, 튜토리얼은 거의 다한것 같으니까, 맵을 이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나가보죠. 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장할 필요 없어요. 저장하지 않고, 아, 모두 사라지네. 취소, 취소. 저장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은 원래 튜토리얼 지금 다 해봤는데요. 그 이제 마치기 전에 그 여기에는 슈퍼마리오가 있어요. 슈퍼마리오를 할수 있는데 그거를 한번 구경해보고 한 5분 정도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슈퍼마리오, 아, 게임 모드 이런 게또 있네요. 게임 모드 생존. 뭐 이런 게 있는데, 오케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분만 할 겁니다. 5분 정도만. 오, 슈퍼마리오 버전. 자, 그랬고, 이런 거는 다음번에 할 거예요. 이런 건 다음번에 플레이 할 건데, 지금 잠깐 맛보기로 구경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마리오. 자, 이렇게 하면은 저 Wii U 버전에서는 마리오 스킨이 있는 맵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아, 근데 마리오 캐릭터로 또 했네. 자, 그래, 마리오. 그쵸? 너 어떻게 된 거야?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걸로 하면은 또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쵸? 이렇게 하수구, 배관도 보이고, 슈퍼 마리오. 자, 마리오가 구경을 해보죠. 마리오, 앞모습. 아, 버섯집에 살고 있네. 키노피오 집에서. 자, 슈퍼마리오.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맵도 플레이를 할수 있고, 다른 맵들도 플레이를 할수 있는데, 이런 거는 다음번에 또할 기회가 있으면 해보도록 하죠. 자, 그리고 내일은 생방송을 제가 할 시간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서, 뭐 하게 되면은 미리 공지를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쪽에 뭐 슈퍼마리오. 저런 것도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거는 그냥 다음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장하지 않고 나가기. 자, 오늘 생방송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